지금부터 금년 2024년 상록대학 가을학기 개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개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 선하시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지난 여름 캠프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2004년 제2학기 우리 상록대학 개강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성령이 친히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학기 동안 우리를 가르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학식도 더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배우는 우리 모든 학생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지혜, 총명,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서 잘 배워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의 기본을 보이며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절차를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축복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년의 본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을 계속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몰려있는 성장을 멈춘 완고한 고정 관념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서 함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며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자기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공부하면 유연하여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고집스럽고 완고해집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의 필요성을 가지고 배움에도 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배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칼리지 유니버시티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는 10개의 칼리지가 조합을 해서 총체적으로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리버사이드에 있는 조 교수인 라이첼 우가 리더로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주 15시간 55살 이세의 뭐 시니어를 포함하여 분기당 그렇게 3개월 단위로 해서 세 과목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라든가 테크니컬 한거에다 아이폰이라든가 또는 작곡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과제로 조합하고 일주일에 15시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인지 능력을 검사할 때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또 중간에 3개월의 중간에 또 테스트를 하고 또 3개월 후에 분기에 또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쭉 관찰을 해야죠. 1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숙제도 주면서 자기 집에 가서 숙제도 하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나이가 많은 흔히들 지금까지 생각이 인지 능력이 감소되고 육체적으로 그 뇌가 쪼그라들면서 인지 능력이 감소된다 이렇게 느꼈지만 결과는 처음 시작 때보다 3배 이상이 증가가 됐다. 이것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표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확실한 건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한 관리와 상당히 다른 점. 그리고 흔히들 육체적으로 일반 나이에서 생각할 때 75세에서 84살까지 치매에 걸릴 확률이 9.99 10% 가까이 그다음에 85세 이상이 되면 치매에 걸리는 29.3% 이제 한 30%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이미 배우시고 성적표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것이 자기네 치매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네 인생의 건강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에는 꼭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기들에게도 좋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될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회장님. 지금 이 시간은 세계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수고 계신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병원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있는 시간에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활기가 넘칩니다. 이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젊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대학 친구를 만나서 몇 사람들이 그저 야 뭐 귀한 말은 뭐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 그때처럼 또 뭐 지랄할래 이런 말들도 쓰면서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는 학창시절의 그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돌이키고 돌아보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었는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날짜에 국민일보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시니어 성도들을 핵심 선교 자원으로 바라봅서는 그들을 통해서 시니어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기조를 선포하는 2024년 시니어 선교 대회가 10월 10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다는 포스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교 대회를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끄집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 대회 주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 대회 주제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액티브 시니어들이여 일어나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액티브 시니어들이여 일어나라. 이거는 시편 92편 14절을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렇게 되는 이유를 바로 연관된 성경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지금 이 시간은 멜랜드 한인의 회장되시는 안소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간에 축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멜랜드 회장 안소아입니다. 먼저 상록대학이 개강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신 이강훈 부장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저는 여기 상록대학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제가 한 시간 운전해서 오는데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이 회장이 되기까지 첫 시작이 여기였습니다. 우리 최정근 회장님 그리고 비롯해서 제가 이 교회에서만 이제 열심히 교회일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가 그 말씀의 대답을 사회로 나와서 한번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정근 회장님과 인연이 돼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면서 이제 한 회장님을 만나서 많은 걸 배웠고 또 이 어르신들을 처음 뵈면서 저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요, 한국에. 근데 야, 먼저 돌아가신 분들 참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걱정했더니 먼저 죽은 분들은 이런 좋은 세상을 정말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배고프고 힘든 시간들에 그냥 돌아가셔서 그 이웃의 할아버지, 아버지, 친지들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많이 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딸 덕분에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고 또 이렇게 삼록대학처럼 또 공부 못하신 분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공부 많이 못하셨잖아요. 근데 공부할 수 없는 길이 한국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또 정말 보면서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 걸 보면서 또 저도 참 기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참 못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불편한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드는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공부하시면서 정말 늙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 가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재정근 회장님 보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요. 항상 기감이 되고 저도 다음에 이제 그냥 삼목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수입니다. 2024년 업무 보고 및 기획인데요. 업무 보고라는 거는 저희가 페이지 5, 페이지 5에 보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11월 달에 단풍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11월 2일에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송년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행사에 우리 회원님들이 좀 많이 참석하시고 응원 부탁드리고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 계획에 대해서 김영정 교육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3개월 만에 나왔어요. 2024년도 상급대 교육계획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9월 3일 오늘 시작해서 15주간 그래서 12월 13일에 종강합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학과 과목은 전체가 22개인데요. 학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 교육 과목으로 영어, 초급, 영어회화, 컴퓨터가 있고 취미 교실도 저희들이 18개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클래스가 겹치지 않는 이상은 다 참석할 수 있어요. 등록비 80% 안 되시면 다 모든 과목을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많은 클래스 들어가셔서 공부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 한인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익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강은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11시 20분에서 1시간 동안 하는데 이 미국도 뉴욕버스에서 가장 유명하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특강을 하는데 등록한 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지인이라도 친구들도 다 와서 특강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초청해서 같이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특별 활동한 분들이 다 봐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언할 때도 호명할 때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초급 김학수 선생님, 엔돌라가 많으셨고 컴퓨터리 김정림 선생님, 이종만 목사님 안오셨죠?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주원 선생님? 컴퓨터반 이주원 선생님? 라이트에서 김미순 선생님? 디지털 섹스폰 이종만 선생님? 오늘 많이 못 나오셨네, 강사님들이. 스페인시 각고래 선생님, 종이접지 김혜영 선생님, 합창교실 이나호 선생님, 이성혜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니퍼 씨, 류 선생님, 수채화 또 저희가 클래스 두 개가 더 생겼어요. 많이. 세 개가 더 생겼네. 아크릴하고 서예하고 키보드. 이 키보드는 이성재 선생님, 서예도 이성재 선생님, 그리고 아크릴은 패시 문 앞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오늘 새로 오셨는데 주말 우리가 했는데 리더 나눠주고 오늘 감사님들 많이 봐주셨어요. 한마디씩 하고 나 들어가실래요? 이나오세요. 저희 클래스 선전해서 학생들 많이 모으세요. 오시면 행복한 합창반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즐거운 시니어 생활을 이어가시도록 함께 아자아자. 안녕하세요. 그동안 합창단 반주를 맡았던 이성이고요. 이번에 키보드와 한글 서예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처음이라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도 좀 배워봐라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고, 그리고 좀 두려운 것은 이 너무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시는 중에 저보다 정말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제가 아는 한에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초급입니다. 김학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랬고요. 거기서는 우리가 뭘 하냐, 여러분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만이나 학생이 너무 없어서 요번에는 저 컴퓨터 기초하고요 엑셀을 하려고 해요. 엑셀.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크릴 강사 문태희입니다. 아크릴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면 아는데 요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하가 이름을 아크릴은 물로 사용하고 요하는 기름으로 사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폰을 많이 사용하고 머리를 사용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가서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순입니다. 네. 앞에서 선생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머리도 쓰고 손도 쓰고 입도 쓰고 라인댄스도 다리를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음 여행은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4박 5일 저 캐나디안 워크를 다녀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좀 일찍 갔다 왔는데요. 정말 너무나 좋은 천상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정말 자연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오늘 스케줄에도 나와 있겠지만 12월 2일 날은 저희들이 바다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학기가 12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15주 아마 저희들이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서 가장 많이 저희들이 15주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 4회를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주 4회 월요일날은 등산을 하고 3일은 주 3일은 대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리고 화요일날은 저희들이 조회가 있어요. 한 30분간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주의를 시작하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목사님들 모시고 한 주에 시작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3일은 대면이라고 아마 22강목이 아니라 아마 특강까지 넣고 다음 24강목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12월 20일 금요일은 우리 미러월에서 제45회 송년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더욱더 배우시고 풍요한 삶을 사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메릴랜드 한일회 안수화 회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우리 추석 페스티벌에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 자꾸 뺏어서 저희 9월 22일 날 저희 메릴랜드 한인회가 추석 축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침 저희들이 한국에서 오는 그 무용단 한국 그 고유의 무용하시는 분들이 9월 21일 케네디 센터에서 공연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일요일날 5시 반부터 저희들이 공연을 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많이 오셔서 좀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저희들이 9월 17일날에 그 미인대회하고 노래자랑을 합니다. 그 메인센터에서 여기서 미인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참석하셔가지고 장도 받아가시고 그날 또 추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추석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또 미인대회 좀 출전하셔가지고 또 멋도 좀 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인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폐회할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광고 말씀드리는데요. 폐회 기도와 마친 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슬그머니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좀 나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합류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영광을 좀 허락하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하나의 역사적으로서 남길 수도 있고 기록입니다. 그게 무슨 뭐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사진도 같이 좀 찍게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박종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폐회 및 식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45년 전에 이 지역에 상록회를 세우게 하셔서 45년 동안 어려운 굽이굽이 온갖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상록회 모든 회원들과 상록회가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록회 이름과 같이 회장님이와 모든 임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늘 푸르고 하늘과 같이 청청하고 매일 기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이 한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서 먹지 못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많사운데 저희들은 모든 것에 풍성한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하신 손길과 음식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